지난 8일 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김정은 총비서의 딸 주애는 인민군을 사열하고 주석단까지 오르는 등 열병식 내내 주인공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여동생으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해왔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는데 SBS가 열병식 영상에서 김여정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열병식장에 도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김정은 부부와 주애. 밀집해 있는 군인들 뒤편으로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 서 있습니다. 대열과 떨어져 홀로 서 있는 김여정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이 여성이 김여정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정은의 딸 주애가 주인공 대접을 받는 동안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여정은 이후 열병식 내내 화면에서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열병식에서 김정은 주변이나 주석단에 당당히 서 있던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군에게 백두혈통을 강조하며 김정은 가족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였는데 김정은의 직계 후손인 딸 주애만 귀빈석에 앉고 김여정은 전면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전날 연회에서도 김주애가 군 장성들과 사진을 찍으며 주인공 대접을 받았지만 김여정은 외곽으로 밀려난 모습이었습니다. 김여정의 위상이나 역할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는 아직 없습니다. 김정은의 후계자가 주애가 될지 다른 자녀가 될지는 모르지만 김정은이 이번 열병식에 딸을 전면에 내세워 여동생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외교팀 김하영입니다. 외교안보뉴스의 핵심을 정밀타격하듯 풀어드리는 벙커버스터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린 냉전 시기, 미국 정보당국은 소련이 이른바 전승절에 개최한 이걸 분석하는 걸로 그들의 군사력과 속내까지 분석했다고 합니다. 바로 열병식 이야기인데요. 냉전은 종식됐지만 미국과 중러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동북아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선 신냉전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이에는 당시의 소련처럼 열병식을 통해 많은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오늘은 지난 연말부터 북한이 꽤나 대대적으로 준비해온 이 열병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하는데요. D-Day를 향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4월 25일, 10월 10일, 그리고 90과 75. 암호 같은 이 숫자들의 공통점, 북한이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열었을 때 만들어 보인 숫자라는 겁니다. 각각 이른바 항일빨치산, 즉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또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연 대규모 정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민간위성에서 북한이 이런 걸 만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2월 8일, 그리고 75란 숫자입니다. 이달 8일은 북한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때쯤 열병식을 하려고 한창 준비하고 있다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80발 넘게 미사일을 쏘아올리더니 올해 들어선 다소 잠잠한 분위기인데 어쩌면 이날에 집중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공격을 받으면 100배, 1000배로 때릴 보복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혹은 북한에 여전히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바이든 미국 정부를 향해 북한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해 선글라스에 가죽 자켓까지 차려입고 미사일 발사장에 나타났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이 이 영상에서 보여준 게 이른바 괴물 ICBM으로 불린 화성 17형이었는데요. 당시엔 다른 걸 쏴놓고 영상을 짜깁기 했다는 게 우리 군의 판단이었는데 어쨌거나 이 ICBM이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자리가 바로 2020년 열병식이었습니다. 위대한 영상의 통해서 보여라 새로운 생명체의 화성. 2021년 열병식에선 북극성 5 시옷이라고 적힌 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선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병식은 북한이 자랑하고 싶은 신형 무기를 선보이는 쇼케이스 현장 같은 곳입니다. 도입! 듣도 보도 못한 무기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기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2020년 와서 80%가 신무기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전술 전략 무기들이 대거 등장하는 건 열병식의 가장 마지막 순서에서입니다. 북한도 하이라이트를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당연한 순서 아니냐 싶지만 원래부터 이런 식으로 배치됐던 건 아닙니다. 2000년대 후반에 딱 무기들을 보여주는 것을 뒤쪽으로 딱 몰아버려요. 그거는 정말 무슨 뜻이냐? 딱 콤팩트의 그 부분을 뭔가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보병 대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배낭이 등장하기도 하고 때론 양복 차림으로 총을 든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평소 쉽게 드러나지 않던 북한 체제의 면면을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 겁니다. 어쩌면 서울 상공까지 무인기를 날려보낸 누군가도 이번 열병식에 참가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열병식을 하고 나면 이런 논란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른바 가짜 미사일을 동원했다는 거죠. 가끔 이런 류의 악평도 쏟아집니다. That was kind of the re-entry vehicle, warhead. Okay, it has to survive coming back into the atmosphere. It should be very solid and very smooth. Not a solid re-entry vehicle. It's a clumsy fake. 사실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 화성 17형도 처음엔 가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물 크기의 모형, 이른바 마크업이라는 건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열병식에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물이 아니라고 해서 웃고 넘어갈 사안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미 완성이 됐거나 개발을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왔는데 안에가 다시 비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모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북한이 개발을 막 착수하거나 앞으로 보여질 것을 예측하고 만든 무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 깡철통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전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샘플들인 거예요. 샘플들을 통해 북한이 개발할 방향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짧게는 6개월. 6개월도 안 걸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 시험 발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던 거죠. 이런 열병식, 물론 북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도 하고요. 러시아도 합니다. 주로 성대하게 하는 건 사회주의 국가들이지만 분단 상태인 우리 역시 여전히 열병식을 하는 곳이죠. 지난해 국군의 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열병 차량에 올라 사열을 하기도 했고요. 복합 다층 방어체계 핵심, 패트리어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열병식을 했다 하면 특히나 많은 관심을 받는 편입니다. 무기를 어느 수준에서 공개했는지 또 어느 수준의 메시지를 내는지를 통해서 북한의 대외 전략 기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김일성 시기만 해도 북한의 열병식은 지금보다 내부적인 성격이 더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시기를 거치면서 이게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분석입니다. 소련이 붕괴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을 대신해 미국을 겨냥해왔던 큰 형님이 사라진 것이죠. 결국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고 마치 섬처럼 남은 북한으로선 이제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급기야 핵개발로 대북제재까지 강화되면서 열병식은 대외 메시지를 전하는 창구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선진국 이런 데는 이런 행사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인민들을 좀 설득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측면이 강한 나라일수록 이런 군사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북한은 김정은이 열병식 총감독까지 했다면서 그 과정을 기록영화로 일일이 다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최고 지도자가 애착을 가진 행사란 얘기겠죠. 열병식에서는 인민들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도 발표됩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이런 야심찬 선언도 하지만 자신의 통치력이 부족하다며 눈물을 보이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상에 최고 지도자가 있고 주석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저 뒤쪽으로 북한의 주민들, 인민들이 쫙 서 있죠.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비대칭적인 어떤 지배적 관계와 피지배 관계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사실요. 거기에서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대단한 거대한 정치적 장으로서 활용하고 김정은은 집권 이후 11번의 열병식을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열병식은 1호 행사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은둔의 지도자인 김정일이 유일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공개한 행사 역시 열병식이었을 정도입니다. 용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시라! 북한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 성과 내는데 박차를 가하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북한이 이번에 어떤 메시지로 어떤 비밀 무기로 등장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건 북한의 2월 행보는 1월과는 어쩌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5, 10 단위로 꺾어지는 해를 기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일성이 군의 현대화, 요새화를 지시하며 일당백구호를 제시한 지 6일이면 딱 60주년이 됩니다. 오는 8일은 인민군 창건 75주년이죠. 김정일 생일도 곧 다가옵니다. 중요한 날들을 분기점 삼아 도발을 일삼아왔던 북한이 이번에는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지 우리 군의 시선은 지금 평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핵무력과 국방발전에 변혁적인 전략을 채택했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앞서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군 지휘관 격려연회. 김정은 총비서가 부인 리설주와 함께 참석했는데 원수 계급장이 달린 하얀색 군복을 입고 군인 모자까지 썼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이한 군 지휘관들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 총비서의 원수복 착용은 이후 열병식과 기념사진 촬영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김 총비서는 2012년 7월 공화국 원수로 추대됐지만 지금까지 원수복을 입은 사진만 공개했을 뿐 직접 군복을 입고 공개활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집권 이후 수차례의 열병식이 있었고 2017년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는 핵무력 완성까지 선언했지만 복장은 언제나 인민복이나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런 김정은이 원수복을 착용하고 공개활동에 나선 것은 이제는 핵무력에 대해 업적을 과시할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전쟁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갔고 이제는 내가 입고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김정은은 영해 기병대화의 기념사진 촬영에서는 원수복을 입고 백마를 탄 채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북한군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최대한 과시한 것입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핵 선제 공격 위협은 김정은의 핵 무력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